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아미고송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예,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 뉴페이스 토크 배틀 지금 면접이 진행 중이고 일부 단수 추천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예비 후보들 중에서 컷오프 되는 분들도 나타나고 굉장히 좀 예, 사실은 좀 어수선한데 근데 이 어수선함 속에도 나름의 원칙과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오늘 원래 네 분이 출연하시기로 했는데 분당을 경기도 성남 분당을 출마했던 그 예비 후보 김민수 후보가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방송국으로 오다가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과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은 인천 부평갑의 조용균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갑의 윤낙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갑의 최유성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분이 다 갑갑갑이시네요. 깝깝이네. 네, 우리 윤낙준 후보부터 이제 우리 김민수 후보가 못 나오셔가지고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자기 인사말과 출사의 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저거 보고 해야 돼? 네, 이제 그래야지. 예. 아, 요거 보고? 네, 자, 시작해 주세요. 1분 동안요? 네. 어제 저기 후보에 면접할 때 했던 얘기를 반복해야 예, 그대로 해주세요. 또 되겠구만. 예. 좋습니다. 예. 아, 남양주갑 예비 후보 유낙주입니다. 저는 13대째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2020년 연평도 포격전 때 직접 북한 땅에 사격 명령을 해서 승전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저는 패류나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9.19 군사비를 파기해서 전투력을 빨리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할 때고 전시 작동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 내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연계해서 대형병원과 특수목적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만의 지역에서 장점이라면 마석초등학교 동문 12,000여 명, 남양주 신협 조합원 1만 명, 해병대 전우회 4천 명, 우리 종친 기계유가 4천 명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인 출신답게 브리핑 하시듯이 인사 말씀. 자, 이번에는, 예, 우리 조영균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카메라 저쪽에 있어요. 예,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역의 명문고인 부평고를 졸업한 다음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음 사법시험이 돼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장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한 다음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줘 하면서 사법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김대엽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 정치가 사법정의를 갖다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정치가 사법정의를 갖다가 왜곡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무수석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또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저야말로 이번 선거에 필승을 할수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최유성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갑 최유선입니다. 저는 고양갑에 출마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6년에 고양시 식사동 소재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그 병원이 옆에 산학협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 옆에 그 산학협력관에 있는 회사의 이사로서 식약처와 고양시를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주민들도 만나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근데 고양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뭔가 부족한 느낌,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다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잘 사는 고양시지만 본인들이 생활은 중하위층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72%나 되시더라고요. 그런 본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욕구의 불만 때문인지 정치적인 입장은 본인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2%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고양시 전체 분위기를 갖다가 가라앉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살고 시민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런 각오로 고양시 갑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양시 갑. 네. 우리 최유성 후보입니다. 고양시 갑의 최유성 후보, 그리고 인천 부평 갑의 조영규 후보, 그리고 경기 남양주 갑의 윤학준 후보입니다. 윤학준 후보님. 네. 그동안 유씨들 욕 많이 먹었었는데 하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유씨하고 같은 유씨일까요? 글쎄요. 유씨도 여러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유씨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어서 뭐 욕먹을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동안 유씨들 하면 아마 유승민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종씨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아까 13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3대. 400년. 어이구, 그 대단한 집안이시네요. 네. 예. 그 조영균 후보는 대법원의 헌법연구관. 재판연구관. 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면 부장판사에서도 합니까? 그 부장판사급이 있고 이제 그 부장판사 나가기 직전에 네.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대법관님들을 갖다 보조하면서 예. 그 업무에서 이제 뭐 서베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뭐 기록을 갖다가 정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합니다. 그냥 계속했으면 대법관 되셨을 텐데 대법원장도 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 최근 그러니까 바로 직전 대법원장님 김명수 예 고위 예. 체제에서는 제 인연이 안 맞아서 자출성 뭐 자서 뭐 한가한 자리 잘리려니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다. 예.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법부가 의외로 예. 뭐 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면이 좀 있어요. 예.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가 안 바뀌면 영원히 네. 안 바뀐다 생각해서 제가 울타리가 좀 대주고 싶어서 그 눈치 봐서 이재명 재판도 뒤져진 건가요? 전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이도 사법부를 겁박해가지고 지금 재판 계속 늦추고 지금까지 있고 지금까지 대법관이 대신 최근에 와서 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평판이나 실력보다는 이념성에 좀 많이 치우친 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우리 우리 최우성 후보는 제가 임명진 위원장님한테 한 두 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진짜 훌륭한 인재인데 왜 정치판 내서 아직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훌륭한 인재는 아니고요. 예. 일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이다. 예. 별명이 무슨 저 워홀릭인지 뭔지 그렇대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 좀 놀고 다 놀러 다녀야지 무슨.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일만 해가지고 능률도 안 올리고. 예. 그렇죠. 그 목사님께서 워커홀릭이라고 하시는 거는 그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단이나 서명운동을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예. 그 고성국 TV가 너무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네. 그때 그 자료 취합하고 정리하고 다음날 보내드리고 네. 이걸
밤새서 해야지만 다음날 또 진행이 되니까 예, 그럴 수밖에 그래요. 없어서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조영균 후보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답니다. 이게 마이크가 요 가운데 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조금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청자와 함께하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재판 얘기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진상이한테 청탁했다는 김인섭이가 실형 5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김만배는 성남 도계공 설립 조례 통과를 그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로비했다는 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그 혐의가 또 많고 또 이재명이하고 공범 관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추가 뜬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김인섭이나 김만배는 뭐 우리 질문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이자들이 계속 중형을 받는 것을 이재명이가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는 어떤 심정일까? 다섯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잠깐 이재명이가 됐다 생각하시고 아 이거 제가 여러분들 모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재명이 심정은 어떨까? 아, 자기 측근들 뭐 이 김인섭이다, 정진상이다, 뭐 예, 또 김만배다. 공범이 한 20명 가까이 지금 사법 처리를 먼저 받고 있잖아요. 이런데 중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중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재명의 심정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 선물은 혈행 디펜스 선물 드릴 건데 혈행 디펜스는 어느 분이 나중에 선정해 주실 거예요? 제가 선정. 아, 그러면 우리 조영균 후보부터 하늘의 그물 당선대 방패 오금절이다. 하늘의 그물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 보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그 주위에서 자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실형을 받는 그 유죄의 실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그물이 언제는 자기를 덮을 것인가 초조하겠죠. 그런 심이 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노자의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 저도요.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이나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예, 아주 유명한 예, 그 대목을 예,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그물. 예. 예, 윤학준 후보님. 예.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비례가 되든 가서 저기 계양갑에 가든 해서 이어서 다시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좀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좀 연장하거나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선대 방패 쓰겠다. 예. 예. 자 오금절이다.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느낀 때는 이렇게 실감이 들러 적게 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측근으로부터 시작하고 자기한테 이제 바로 오는 느낌들. 그러니까 다리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조여오는 그 오금이 확실하게 저리가 왔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우리 조영균 후보께서 제가 시청자 댓글 쭉 읽어드리면 한 분을 선정해 주세요. 나 큰일 났네. 올 것이 왔네. 이곳이 지옥. 참 환장 혹었네. 나 떨고 있니. 후덜덜덜덜. 예, 아이고 두야. 죽을 맛이네. 다음 내 차례. 통방 준비 중. 이 통방은 감옥 가서 옆에 방하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방이라고 해요. 통방 준비 중. 마지막이다. 끔찍합니다. 나 떨고 있네가 맞네요. 도관에든지 미치고 환장 밤잠 설쳐요. 다음은 나다. 좌불안석 느낌표. 나도 가겠네. 아직 안 나왔나요? 사실은 예. 나 떨고 있네가 제일 아마 네. 나 떨고 있네 제일 먼저 그걸 쓰신 그래요? 분한테 그러면 제일 먼저 네. 쓰신 분 나 네. 떨고 있네 네. 예, 제일 먼저 쓰신 분 찾아야 되겠어요? 자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쓰셨나 하면 나 떨고 있네 김기영님 네. 나 떨고 있니 다니엘님하고 간발의 차이로 김기영님이 먼저 올리셨습니다. 나 떨고 있니 네. 자 혈행 디펜스 예. 예. 예 그거 드릴 거죠? 예, 예. 요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토균 성분으로 해서 가지고 그 혈소판 음집 억제해 가지고
혈의 흐름을 갖다 원활히 해주는데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드시면은 떨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한테 하나 보여주세요. 아, 지금은 못 주죠. 제가 주면 또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줄 때가 돼도 절대 주지 마세요. 그 감옥에 가도 저런 걸 갖다가 먹을 수 있나요? 의외로 아. 우리가 감옥을 잘 모르시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이제 그 자주 적전을 가봐서 알지만 네. 대한민국 감옥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고 예, 좋아졌다 그러대요. 시스템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이 무슨 뭐 뺑기통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뺑기통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서대문 그 구치소에 구사에서 네. 살았거든요. 네. 그게 진짜 뺑기통을 안고 살았어요. 아. 그게 소년수사동에. 거기 뭐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몸을 담았던 데니까. 거기입니다. 뭐, 예. 예. 거기에 진짜 뺑기통을 안고 그렇게 안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하여튼 뺑기통 얘기를 오랜만에 듣네요. 뺑기통. 예, 그것도 아주 점잖은 판사 출신의.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신 예, 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환신. 어느 분이 환신 선물 주실 거예요? 환신이 예 그겁니다 그거 예. 아 이게 예 그럼 우리 전립선에 좋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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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학균 예. 후보가 이제 예. 한번 선정하시고 그 선물 드리면 돼요. 네. 네. 자 지금 저 이재명이가 전화를 돌려서 뭐 이 문학진이 인재근이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친문 또는 비명계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건이도 이 문학진이도 전혀 승복하지 않고 지금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재명이가 계속 전화를 돌릴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받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여섯 자로 가겠습니다. 여섯 자. 6자 토크입니다. 자, 여섯 자. 여러분, 네, 이재명이가 전화를 했다. 사실 이 공천 때요. 당대표가 전화를 해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단수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번에는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데 대개 당대표는 좋은 쪽으로 해요. 아유 축하합니다. 이번에 좀 힘 좀 내셔서. 이런 쪽으로 하고 공관위원장이 주로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거꾸로 된 것 같아. 이재명이가 저승사자 역할을 직접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재명의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섯 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똥 묻었다. 이열배반 행위다. 손자리 답이다. 자, 윤학준 후보님. 똥 묻은 개가 네. 겨 묻은 개에 나무라는 거죠. 아, 그런 말 있죠. 예, 예. 지가 똥 묻었는데 네.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과연 해서 그 사람들이 누가 먹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네가 똥 묻었다. 그렇게 예. 반응을 해라. 네. 예, 그렇게 이제 훈수하셨어요. 네. 자, 조영균 후보. 제가 알기로는 그 필요할 때마다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권유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보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친하게 지낸 죄로 불출마를 하는 게 맞고 아니라면 탈당행위죠. 방법이 아닙니까? 예, 이율배반행위다. 손절이 답이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양반이 그 와중에 예. 주식을 하더라고. 예, 예. 그 와중에도 저는 그 그렇게 주식 투자 잘 많이 하시는 분도 처음 봤는데 공직자가. 근데 그분이 항상 잘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손절입니다. 손을 갖다가 미리미리 잘라야 되는데 더 이상 이재명과 같이 가시면 본인들은 또 같이 망하시거든요. 주가 망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리 손절하십시오. 손절이 답이다. 손절 당하기 전에 손절해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우리 윤학준 후보가 한번 선정해 주세요. 나도 떨고 있다. 기가 찬다 짜샤. 방문 열려 있어. 나만 갖고 그래. 야 감방이나 가. 너나 잘하세요. 너가 꺼지면 돼. 빨리 탈출해라. 또 거짓말이야. 내 목숨 살려줘. 어지간히 해라. 예, 그럴 줄 알았다. 사돈 낱말하네. 아, 잠깐만요. 또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그분이 오셨네.
놀고 자빠졌네. 놀고 자빠졌네. 놀고 자빠졌네. 놀고. 제가 쓴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놀고 자. 놀고. 그분이 혹시 남성이어야 되는데? 김확그냥님입니다. 예? 김확그냥. 아이디가 김확그냥님이 예, 놀고 자빠졌네. 예. 이거 아까 제가 환신인 환신인데. 네, 환신입니다. 예. 이게 전립선에 좋대요. 전립선. 예. 전립선 되면. 그 한 50 이상 된 분은 남성이 누구 고민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저도 이제 뭐 조금 장애를 받고 있는 편인데 이게 뭐 먹으면 바로 효과가 온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화끈한 겁니다. 네. 네. 화끈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한신 화끈한 네. 한신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갈게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 최유성님이 예, 한번 선정해 주세요. 광고 상품은 어떤 거예요? 아 그건 노경즙. 예, 아, 저 노경즙 저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우상호가 방송에서 욕설을 했어요. JTBC 뭐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가면 홍익표는 그 독립운동가를 갑자기 끌고 들어와서 궤변을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무슨, 살롱형에서, 술 먹는 독립운동가 봤냐, 돈복토 받는 독립운동가 봤냐, 뭐, 이렇게, 예, 비판을 바로 했는데, 자, 이렇게 막말과 궤변이 일상인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사자성어로 가겠습니다. 예, 사자성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자성어로, 예, 지금의 민주당 그저 입만 열면 막말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리고 가짜뉴스 괴담 퍼뜨리는 저 민주당에 대해서 딱 넉자로 사자성으로 따끔하게 일침해 주시면 아니, 넉자만 열면 아닌데 네, 예. 그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냥 아, 민자, 상관없어요. 예. 예. 이 한문의 사자성어를 잘 모르시면 할 수 없지 뭐. 예. 아 이거 자 우리 예, 구라스탑 이렇게 넣자 쓰셔도 돼요. 원래 그래. 자 들어주세요. 킹번데기 소년이노 그리고 예, 독립 최고 그러셨는데 자 우리 킹번데기 그 뻔뻔하기가 번데기를 갖다가 능가하는데 일반 우리가 먹는 번데기 맛이라도 있죠. 그냥 먹지 못하는 번데기 같은 거. 그래서 킹 번데기라고 했죠. 킹 번데기. 예, 번데기를 모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앞에 킹이라고 붙였어요. 소년인호. 아, 이건 원래 일곱 글자인데 예. 원래 옛날 말씀에 의하면 소년인호 항난성이라고 사람은 빨리 늙는데 배움은 이루기 어렵다. 아. 이분들이 그 한창 배울 때 나라를 위해서 뭐 학생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배움이 네. 좀 짧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외라도 교양을 쌓아야 되는데 예. 그냥 그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그 지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 자기 이름 모르고 남의 것만 크게 보이는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중에 제가 나중에 독립된 나라에서 이권을 악착같이 챙긴 운동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모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소년이노 예. 예. 배움이 좀 짧았다. 지금이라도 책 좀 봐라. 예. 알겠습니다. 독립 최고. 아 제가 경운대학교에서 위기 관리를 강의를 한 13년째 됐어요. 예. 위기 관리의 어떻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어떤 그 단계가 나옵니다. 중요한 국가로 봐서 그리고 국가에 네. 뭐가 중. 그럼 안보가 맨 위에 있어요. 예. 뭐 핵 관련해서 미사일 관련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구분한 것이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를 결코 평화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 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정치도 할 거고 네. 경제도 발전시키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민주화입니다. 근데 민주화를 하신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민주화는 자기네만 한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대표로 나가서 깜빡 몇 번 갔다 와서 자기네가 다 한 것으로 해서 그거 특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립이 최우선이에요. 예.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 내려주시고요. 우리 윤학준 후보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두 가지는 제가 좀 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86 종북주사파들은 민주화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북주사파 운동을 했어요. 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 깜빵 여러 번 그런 자 없습니다. 거의 안 갔어요. 빵이라고 하는 데 거의 간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586들이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이후에 주로 뭐 운동한다고 끄떡끄떡하고 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감옥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감옥도 별로 그 별설이 가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리고 민주화라고는 전혀 민주화하고는 관계없이 저 북한 저 김일성 김정일 그 지시 받아서 움직였던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지금의 586의 정체입니다. 아... 예, 그 점은 제가 예. 보완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아, 자, 그럼 진짜 번데기 맞네요. 아니, 그렇지, 킹 번데기네요. 자, 아, 내자인데 아까 어, 한 분을 선정해 주세요. 예. 구라스탑 원래 그래. 그게 정상. 너나 잘해. 확 입다다. 개그 대상. 범죄자들. 목불인견. GX한다. 이거는 저 우상호가 한 말입니다. 우상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GX한다. 견초식음. 제가 모르겠는데요. 견초식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더 찾아보세요. 견초식음. 예. 다다 익 손. 지구 떠라. 개판잔치. 또 욕하네. 개콩 그만. 망할 정답. 후안무치 적반하자. 탭탭탭탭. 탭. 개풀 뜯어먹는다? 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아~ 견초식음. 개풀 뜯어먹는 하나 소리.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 선정했습니다. 아, 그걸로 알려야 돼.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초식음. 개풀 뜯어먹는 소리. KKK님. 저 선물 드려야 되네. 아, 예, 선물 좀 드리세요. 예. 그 오늘 드리는 선물 중에 제일 큽니다. 일단 녹용즙입니다. 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들었다 놓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니 다른 선물보다 알겠어요. 좀 크니까 예. 제일 크니까 뭐가 예. 더 좋을 거야. 가장 큰 선물 주는 사람 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저 녹용즙을 지금 예, 예, 그 판매 예, 공급하고 있는 분이 그 샤갈의 무대님인데, 예, 지금 슈퍼챗 하셨어요. 짐들 싸자, 그러고. 자, 이번에는 제가 아무래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 37.4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 중부고속도로 일죽, 일죽 IC를 나가자마자 그저 1분 거리에 있어요. 일죽 풍천장어라고 하는 우리 아미고 회원이 하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경기도 안성을 다녀왔는데, 그 일주가 IC 풍천장어 운영하시는 아미고 회원이 이것도 판매하세요. 37.4. 예, 그러니까 37.4 한 박스 선물 드릴 분을 이제 찾겠습니다. 자, 질문은 개혁신당에 양정숙이라는 자가 합류를 했어요. 이 자는 국회의원 당선 비례로 저 종북주사파 정당의 그 위성정당 비례로 들어왔는데, 국회의원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기 명의신탁 문제, 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니까 제명을 시키면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연명해 오던 자인데, 이 자를 개혁신당에서 어,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천만 원 받을 정당 보조금을 6억을 받게 됐습니다. 10배 뻥튀기. 예, 어,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 자들이 당 이름에는 개혁자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자, 이 개혁신당, 이 이낙연 이준석 신당입니다. 이 개혁신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7자로 가겠습니다. 7자. 7자 토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이 행보, 온갖 꼼수는 다 쓰면서 어, 당 이름의 개혁자를 내걸고 있는 이자들에게 국민 여러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7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주마님이 지금 서울에 들어오셨나? 계속 댓글을 제일 먼저 올리시네. 여의도 개판잔치. 7자가자. 여의도 개판잔치. 아, 이건 참 쉽지 않은데요. 저승사자 모하니 갈 데가 참 없구나. 거지도 가지각색. 거지도 가지각색. 뭐 이런 거지 저도 처음 봅니다. 양아치들의 행진. 다 헤쳐먹는구나. 역시 건협 공수당. 개혁 개나 줘버려. 자, 들어주세요. 저 죄송합니다. 우리 패널들 모셔놓고 제가 댓글부터 읽어드려서. 근데 제가 늘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본인의 댓글하고 우리 시청자들 댓글하고 비교하시면. 시청자들이 훨씬 센스가 있어요. 긴장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게 안 떠올라요 지금. 저도 그냥 해보면 잘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유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낙준 후보는 개혁 아니고 개악 그러셨고 조영경 후보는 개혁의 개혁 성공. 그다음에 개혁상실 이준석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우리 윤학준 후보부터. 아니, 개혁이란 말, 뭐 혁신이란 말들 전부 다 앞에다 붙이는데 뭐가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개악이죠.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조영현 후보. 예, 제가 요새 보면은 그 기존에 제가 교육받았던 단어의 의미를 많이 왜곡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모 교수님이 그 세상에 출연하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제가 알고 있던 의미가 아닌데 개혁이라는 의미가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지는 않을 텐데 그 개혁이라는 의미를 다시 개혁시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개혁이라는 말을 오염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자, 개혁상실 이준석.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탈당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죠. 자기가 정치 개혁하겠다. 근데 정치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완전히 개혁 상실한 장본이다. 그래서 개혁신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개혁 상실 이준석. 알겠습니다. 딱 이걸로 정리해.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댓글. 개혁 개나 줘버려. 낯짝이 뻔뻔하다. 우리 왜 7자 토크도 이렇게 많이 하시네. 조금 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 집에서 잠이나 자. 그렇게 살고 싶냐. 부대찌개 정당 느낌표. 끼리끼리 잘 논다. 개혁신당이라니. 개쪽 꼼수 계속혀. 어차피 망조될 땅. 가지가지 한다 느낌표. 니들은 다 망했어. 자, 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거지도 가지각색. 거지도 가지각색. 저 이런 거지 처음 봅니다. 진짜. 네, 세용지만이. 애가 저 서울 오셨나 했더니 베트남입니다 하고 또 댓글 따위 달아주셨습니다. 예. 요즘은 우리 저 세용지만님이 이 베트남 화폐 동으로 슈퍼챗을 안 하셔가지고 서울 오셨나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슈퍼챗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예. 예, 개혁도 가지각색. 네. 오늘 세용지만님께 이 37.4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온 음료수인데요. 이걸 마시는 순간 그 체온이 1도 정도 몸 안 체온이 상승해서 그 굉장히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돼서 이게 8시간마다 이거 한 병씩 먹어 그래요. 이거 500ml거든요. 8시간 동안에 계속 드시면 3병이면 하루 종일 이 좋은 이온 생수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면역력이 강화되고 나쁜 균들이 사라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 아주 기적의 물 같은 겁니다. 예, 37.4 여러분들. 예. 그런데 세용지마님이 베트남에 계셔서 우리가 배송을 못 해요. 베트남까지 이거를 배송하려면 배송비가 더 늘겠네. 그래서 우리 세웅지마님이 감사하지만 다른 분 드리시라고. 아유. 예. 그래서 국화꽃 당신님한테 드리겠다고. 예. 그러면 국화꽃 당신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국화꽃 당신님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방송을 지켜주시는 스페너님이세요. 스페너님, 국화꽃당신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4자, 5자, 6자, 7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후보들하고 좀 대담 좀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하러 갈 거거든요. 네. 보셨습니까 혹시? 네, 저는 네. 봤습니다. 네, 네. 보셨고 우리 유낙준 후보님. 저도 저기 박사님 따라 한 게 아니고 오늘 네. 그나마 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네. 단체로 보기로 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보신 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를 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현대사에 대해서 무지했던가 그런 반성들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역시 정교적 교육으로 인한 우리 교육 현장의 황폐화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선전하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에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교육 문제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든지 이 교육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저희 고정TV 암역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단체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3시 50분쯤에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관 바로 한 칸 4층에 있는 더 가든이라는 곳에서 야외입니다. 야외인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모여서 얘기하기가 좋은 곳이 있답니다. 예, 그곳에서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 감독과 함께 현장 대담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지금 날이 좀 흐리니까 혹시 모르니까 비옷이나 그 젖은 곳에 앉을 격을 대비해서 비닐로 된 그 가벼운 방석 같은 거 좀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균형된 교육, 윤학준 후보는 균형된 교육과 남양주의 특목고라고 그러셨고 조용균 후보는 러닝메이트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유승 후보는 팩트체크하고 예산 지원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최유승 후보부터요. 저희 애들하고 이번에 같이 봤는데요. 네. 가장 애들이 이제 놀란 거는 사실, 이게 사실이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가 객관적인 제3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제3국 국가 이번에 특히 이제 뭐 김구 선생님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런 팩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일단 우선이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부터 지원하고 이걸 체크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자.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팩트 체크가 우선이고 예. 그걸 위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 가서 하겠다. 예. 예. 조영균 후보요. 저는 그 일선 현장에서 우리 좀 제도적인 문제를 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네. 우리 지금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네. 거의 깜깜이 선거입니다. 한 70%의 유권자가 사실은 그 맞습니다. 사람이 성향도 모르면서 칸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보고 찍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소수자들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표를 얹혀서 특정 세력들이 이제 교육감을 장악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이념이 다르면 우선 삐걱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권자한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뭘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아이들의 그 교육을 네.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면은 이 러닝메이트제를 만들어서 같이 예. 판단을 받고 뭐 교육의 중립성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어떤 교육감이든 보수와 진보로 안 갈린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난 오히려 그게 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렇죠. 애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솔직하고 네. 정직하다. 예. 차라리. 예. 예. 균형된 교육, 남양주의 특목고. 이 30, 40대, 특히 40대, 50대 초반의 부모들이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여기 다 이제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오신 분들인 저 포함해서 다 사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네. 자녀들의 교육 문제예요. 네. 중학교까지는 다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오늘 따라온 우리 사무장 딸이 이번에 중3인데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고 싶죠. 갈랐더니 정말 거기 갈 만한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네. 특수고등학교 같은 데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찾아서 중3짜리가 막 뭐 온갖 막 가평으로 서울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간신히 갔는데 네. 지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 아하. 전부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특목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하나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특목고 하나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또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체능에 대해서는 그 특기를 저기 한다고 해서 특목고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교육감들 좀 좌파 교육감들도 다 지지하거든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능죠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학교를 안 만드는 것도 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율 배반적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예. 예.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나무님이 저희 부부 조영균 변호사님과 옆자리에서 건국전쟁 같이 봤어요. 그리고 댓글 올리셨어요. 아 예. 네, 아 제가 아주 귀한 분을 거기서 한번 만났습니다. 세용지마님 제가 슈퍼챗 하지 마세요 했더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제 말씀을 안 들으세요? 세 분 모두 국회에 입성하셔서 제2의 코네수엘라 막아주세요. 베네수엘라 하대는 코네수엘라 막아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북한꽃 당신님이 또 아이고 이 37.4 선물 받았다고 또 슈퍼챗을 받았네. 절대 공짜는 없어. 담백 그러신 것 같아. 국가 그 당신이 다이아몬드 아미고에 가입하셨습니다. 세용지마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다이아몬드 아미고에 가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꽤 비싼데. 네. 자,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옆에 후보한테 칭찬하는 순서인데요. 그 우리 윤학균 후보는 주님 윤학준 예. 예 윤학준 후보는 준이라고요. 네. 아, 윤학준 후보는 우리 조영균 후보를 그리고 조영균 후보는 우리 최유성 후보를 최유성 후보는 윤학준 후보를 네. 칭찬해 주시고 예. 예 먼저 시작하실래요? 예 오늘 조영균 후보 처음 뵀습니다. 했는데 저는 평소에 판사를 존경합니다. 판사가 이게 올바른, 제가 한 건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저거 갖고 저 사람을 욕하지 마라. 판사가 마지막 판단을 낼 때까지 하지 마라. 판사의 말을 믿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판사님들이 정말 이제 정당한 거, 옳고, 누구 김명수? 그런 사람처럼 말고 똑바른 그런 게 된 것으로 우리 조 후보님 믿고 부평도 어려운 지역인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영균 후보님. 예, 그 우리 최유성 후보님은 제가 딴 것보다도 저번에 그 우리 대선 때 단일화를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예, 보니까 건전한 또 이 또 정치관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유성 후보님. 제가 마침 어저께 면접 볼 때 윤학준 그 후보님을 뵀습니다. 아, 예. 면접 내려오니까 옆에 계셔가지고요. 표정이 별로였던가요? 아주 즐거워요. 대한민국 위기에 제가 현재 대한민국 위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외교안보 외교통일안보분과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게 느낀 게 아 이게 안보가 흔들리면 문제가 크구나. 그거는 왜냐면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그런 세대였는데 그때 이제 곳곳을 시찰을 갔었거든요. 그때 해병대를 시찰을 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해병대가 가장 우리나라 강화도부터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 최전선의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셨던 윤학준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확실하게 밀어주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뉴페이스 토크 배틀 해드렸습니다. 부평갑 조영균 후보, 그리고 남양주갑 윤학준 후보, 그리고 고향갑 최유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